예, 국민의당 이영주 의원입니다. 그 당시에는 블랙리스트 못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? 의원님,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자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. 네.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. 직원들이 특검에 지금도 가서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. 의원님,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? 직원들이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? 그 전모가 그거만 대답하세요. 그것부터 대답하세요.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? 존재하는 건 맞죠? 의원님,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증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건 맞죠? 조윤선 이름이라는 것을 명예를 걸고 대답을 하세요.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폐기했는지 모르지만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게 맞아요? 안 맞아요?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특검 내용이... 말하지 마시고 증인이 알고 있는 걸 말하세요.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? 안 맞아요? 제가 어려운 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. 하나만 물어볼 거예요.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? 안 맞아요? 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서 이 예술가들이 지원해서 배제됐었던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사례가 아니라 있고. 다시 말할게요. 문서로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? 안 맞아요? 조사 과정에서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그런 진술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다른 증인 솔직하게 말하세요.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? 안 맞아요? 다시 물어볼게요.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? Yes, no. 어느 게 맞아요?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좋아요.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받을 수 있어요. 자.